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19년 1회 토목기사 네, 세 번째 과목이죠. 수리학 및 수문학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해안 수리학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게 특이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여섯 문제로 평소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내용 문제가 이제 열네 문제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내용에 관해서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제 1번 볼게요. 내용 문제 나왔죠? 자, 지금 흐르지 않는 물에 잠긴 평판에 작용하는 전수압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수압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도심이 있죠. 그러면 수면에서부터 이 도심까지의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구하나요? 전수압은? 전수압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요때 오메가 그다음 hg 요게 뭔가 되나요? 자, 여기 수면에서부터 이 물체의 도심까지의 네, 수압이 되죠. 그래서 이 물체의 평면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평면으로 그려볼까요? 자, 평면이 있으면 이 평면까지 예,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중 오메가를 곱하면 이 평면까지 평판에 이제 작용하는 뭐가 되나요? 네, 수압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수압에다가 면을 평판에 네, 단면적을 곱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수압은 이제 그이 물체에 작용하는 수압에다가 도심까지의 수압에다가 네, 단면적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도심의 수압에 요게 뭐가 되고요? 오메가 GH가 되고 그다음에 평판의 면적 요게 네,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전수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 계산하는 문제죠. 자, 지금 보니까는 무슨 위어인가요? 직사각형 위어예요. 그죠? 사각이었네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우리 유량의 공식을 보시면 오리피스일 때 사각형 위어일 때 삼각형 위어일 때 공식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수심이 오차가 얼마일 때 유량 오차가 얼마이냐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나요? 오리피스는 보니까 이 수심의 루트란 얘기는 h 2분의 1승의 뜻이고 사각형은 h 2분의 3승 그다음에 삼각형은 h의 2분의 5승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x만큼 혹은 h만큼의 오차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유량 오차는 요 제곱을 앞에다가 이제 곱해준 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각형 회로죠. 그러면은 사각형 회로니까 얼마? h2분의 3승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수두의 오차가 얼마냐면 2%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2분의 3이니까 2%에 2분의 3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유량 오차는 얼마? 네, 3%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심의 오차에다가 이 h 수심에 있는 제곱수를 앞에다가 곱하면 뭐가 돼요? 네, 유량의 오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표를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지금 공기 중에 그러니까 물체의 원래 무게가 750N이고 물 속에서는 이제 부력을 받겠죠. 그래서 부력을 제외하고 나서 무게가 250N이래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부채 문제예요. 자, 그럼 부채의 공식이 어떻게 됐나요? 네, 물체의 무게는 물의 부력, 그러니까 물 때문에 생기는 물이 받는 이제 물 부력에다가 그리고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체의 공기 중에 무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무게는 중량은 네, 비중 곱하기 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얼마? 750N이고요. 그다음에 요 값이 얼마인가요? 요 값을 몰라요. 근데 요게 뭔가요? 네, 물의 비중이죠.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우리 물의 비중은 1이에요. 그래서 1톤 퍼 큐빅미터라고 하죠. 근데 요게 얼마? 우리가 보통은 9.8kg 뉴튼 퍼 큐빅미터. 그러니까 우리 1톤은요, 1톤 중은 9.8kN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무게 1kg 중이 얼마래요? 10N이래요. 그러면은 1톤은 얼마? 9.8이 아니고 여기서는 네, 10kN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안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1톤은 9.8kN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1kg 중이 10N이니까 1톤은 10kN으로 해서 여러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물의 비중은 얼마가 돼요? 1m³에 10kN인데 여기 지금 단위가 뉴턴이니까 우리 kN을 공을 세게 되어서 뉴턴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체적. 그 다음에 지금 물 속에서의 무게가 250N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우리 뭐만 구하시면 돼요. 네. 물 속에 있는 이제 물체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했더니 0.05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병렬관수로가 있어요. 이때 기역, 미연, 디귿, 그러니까 각 관에서 병렬관수로 해서 여기 지금 갈라지는 각 관에서 네, 지름과 관의 길이가 뭐 각각 이렇게 나왔대요. 보니까는 D1은 D2보다 그 다음에 D2는 D3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L1, 그 다음 L2, L3 순이래요. 근데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A점과 B점 사이에 한마디로 여기에 손실 수도, 여기에 손실 수도, 여기에 손실 수도 다 어떠냐, 그걸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병렬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관으로 가든, 그러니까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어찌됐건 출발점이 A고, 그 다음에 도착점이 B라면, 요 각 관의 손실 수도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기역 볼게요. 자, 기역에서의 손실 수도나, 아니면 니은에서의 손실 수도나, 디귿에서의 손실 수도는 다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갈라져서 출발점, 그 다음 가는 여기 지금 도착점, B 지점이 같으면 요 각각의 어느 관이든 손실 수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역이 가장 크다 아니죠. 셋 다 똑같으니까. 니은이 가장 크다 그것도 아니고요. 디귿에서만 손실 수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발생해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